붙여서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와. 빨리!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어디 갔어? 촬영 끝났다고 가던데요. 뭐야? 무슨 영화 촬영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요? 당했다. 뭐가 어째? 아까 그게 가짜였단 말이야? 가짜 영안실을 만들어 놓고 주문객을 받았다는 말이지. 이동철 이 교활한 놈. 같은 놈한테 수십 명이 속아 넘어갔다는 말이야! 고정하십시오, 회장님. 이동철이 이놈을 반드시 처치해야 하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이나 나나 끝이야, 끝!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전 10시에 지검에 들어간 지연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당신이랑은 도대체 연락이 되질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혼자 지검에 들어간 애 아닌가? 천하의 교만을 떨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거겠지.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시간까지 지검에서 나오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 말이야. 당신... 나 뭐? 그러니까 지연이가 구치소에 수감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호텔 쪽 일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역시 당신 신태환이군요. 그럼 내가 신태환이 아니면 누구야? 당신 아들 장래나 걱정하라고. 당신 아들 이동욱 검사야. 지금 당신 아들 이동욱 검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김지연 씨. 묵비권을 행사해도 당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호텔의 대표는 당신 김지연 씨요. 여기 당신 서명도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김지연 피의자. 88년 당시 총장한테 건네준 비자금 대성호텔 슬롯머신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김지연 씨! 본인의 지시에 의해 슬롯머신에서 나온 자금을 총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장 검거 후 슬롯머신에서 나온 돈은 또 누구에게 상납됐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결국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괜한 시간 끌기로 나머지 범행을 은닉하려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정말입니다.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피의자! 대성호텔 대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름뿐인 대표란 말이오? 슬롯머신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 그럼 실제 오너는 따로 있단 말이오? 김지연 피의자, 안 되겠군요.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네? 탈세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지연 씨를 지금 곧장 구치소에 수감하겠습니다. 네? 전 수사관! 예. 데리고 나가시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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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지연아. 수사에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검사에 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금고 주인도 없이. 국회장님은 돌아가셨으니 여기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사망 신고 후에 이 상속인이 정식으로 요청하기 전에는 그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 은행 사금고를 이용하는 다른 VIP 고객들에게는 꽤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은행한테 불리해질 것이고 은행장님한테도 유리하진 않습니다.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비밀번호만 알아오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회를 어기면 제 자리도 위험합니다. 자,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죠. 아참, 제가 여기 온 건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